앞서서 FTCS 방법을 이용해서 heat equation을 한번 풀어봤죠. 그때 문제점이 h가 일단 충분히 작아야 스테이블하다는 거죠. h가 어떤 값보다 크게 되면 이게 발산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폰 노이만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알아봤었어요. 이번에는 크랭크 니콜스 메서드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heat equation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배웠던 FTCS의 문제는 그 타임에 대한 derivative를 표현을 할때 forward difference를 써서 결국 오일러 메서드로 적분을 해나간다는 그런 데서 기인합니다. forward difference는 여러분이 배웠다시피 그 에러가 h의 1승에 비례해요. 그런데 그 우변에 나왔던 second order derivative를 보게 되면 우리가 central difference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었죠. 그건 여러분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에러가 h제곱에 비례하는 항이었어요. 그래서 우변의 에러가 실은 좌변의 에러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좀 미스매치가 있어요. 크랭크 니콜슨 메서드는 이 에러의 미스매치를 교정을 하는데 타임 디리버티브를 계산을 할 때,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예전에 포워드 디퍼런스로 썼었던 거를 센트럴 디퍼런스로 바꿔서 씁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우리가 풀고 싶어 하는 히트 이퀘이션이죠. 자, 왼쪽에 좌변에 이 타임 디리버티브를 센트럴 타임 디퍼런스로 쓰면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런데 그 간격 h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타임 스페이스에서의 그리드죠. 그래서 결국 phi의 t랑 phi의 t 플러스 h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면 central time difference를 쓰려면 이 evaluation을 t 플러스 2분의 h에서 해야 우리가 원하는 t 플러스 h에서의 점과 t에서의 점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여기서 이 전체를 t 플러스 2분의 h에서 이제 finite difference form으로 바꿔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좌변에 t의 derivative는 time derivative는 이런 식으로 이제 2분의 h에서의 central difference를 써가지고 표현이 됐고, 그때 에러는 h제곱에 비례를 할 거예요. 자, 이게 다소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이제 우변에서 표현을 할때 뭔가 달라 보입니다. 자, 우변에 이 스페이스 그 엑시스에서 세컨드 디리버티브를 계산을 할때또 센트럴 디퍼런스를 쓰죠. 우리가 그때 달라지는 점은 이제는 t가 2분의 h에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요것만 썼었어요. t에서 evaluate를 했으니까, t에서 계산을 했으니까 이것만 이런 식으로 썼었죠. 근데 2분의 h에서 계산해야 됐으니까 좀 다른 식으로 써줘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드포인트에서 뭔가 튀어나오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결국 필요한 거는 phi의 t, phi의 t 플러스 h, 2h 이런 식으로 h 간격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t에서 이 second order derivative를 이 central difference로, central space difference로 예전에 했듯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h에서 또 central difference를 계산을 해서 평균을 해주는 거를 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크랭크 니콜슨 메서드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equation의 form이 좀 달라집니다. 자, 결국은 오일러 타입으로 integrate를 하긴 하는데 이제 이 표현이 at에서 derivative가 그 표현이 된 것이 아니라 t 플러스 2분의 h에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변에 이제 스페셜 그레디언트 텀이 두 개가 생겼어요. t 플러스 h하고 t에서 각각 이밸류에이트를 해서 평균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좀 복잡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씀으로써 에러 미스매치가 교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훨씬 더 스테이블하고요. FTCS보다 이 방법이 훨씬 더 스테이블하고 좀더 정확한 결과를 줍니다.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이 표현 자체에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예전에 배웠던 FTCS에서는 어떤 시간에서 파이 값을 다 알면 그 다음 시간에서의 파이 값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었죠. 그게 우변, 좌변 딱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섞여 있습니다. 여기도 T 플러스 H가 나오고, 여기도 T 플러스 H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파이의 X, T 플러스 H를 바로 뽑아낼 수는 없어요. 이건 리니어 이퀘이션 타입이죠. 그래서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explicitly next time step에 이 파일을 찾을 수는 없고, 그걸 방정식을 풀어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implicit하다고 불러요. 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이거를 이제 T 플러스 H하고 T로 나눠서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에타는 A 제곱분의 H D를 바꿔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I가 스페셜 그리드고 X 액시스에서 그리드 인덱스를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 J가 T 액시스에서 그리드 인덱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T 플러스 H하고 T를 분리를 한 거예요. 타임 t는 전부 다 이쪽에 모으고, 타임 t 플러스 h는 전부 다 이쪽에 모으고,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바꾼 거죠. 그러면 이런 리니어 이퀘이션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여긴 전부 타임 t고, 여긴 타임 t 플러스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바꿔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고민을 해서 한번 적어 보는데, 뭐 중간에 적혀 있는 거는 다 뻔할 거예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에타분의 2 더하기 2가 여기 다 나오고요. 근데 다른 거는 맨첫 줄이랑 제일 맨 마지막 줄이죠. 이걸 왜 이렇게 적었느냐? 자, 여기서도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여기. 자,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뭔고 보니까 i가 i 빼기 1이 0일 때예요. 그쵸? i 빼기 1이 0이면 0이 뭐죠? 왼쪽 끝이죠. 왼쪽 끝은 우리가 heat equation에서 고정을 해놨잖아요. 아마 50도로 고정을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상수니까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게 여기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맨첫 줄은 이게 일로 와야 되는 거죠. 그게 모든 시간에서 동일하니까 모든 j에 대해서 똑같은 표현일 겁니다.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i-1이 0이면 그거는 고정된 값이니까 여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정시켜 놓은 거는 다 스타를 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줄에도 맨 끝점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온도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변으로 넘겨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몇 도로 고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쪽이 AX는 B꼴에서 B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파일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타임 스텝에서 파일을 계산하게 되는 거고, 이걸 이터레이트 함으로써 이제 타임 이볼루션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그 소위 트라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는 폼이고, 이런 형태의 리니어 이퀘이션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중에 제일 좋은 거는 토마스 알고리즘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의 numpy 사이파이에는 이게 뭐 특별히 구현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연습이니까 일반적인 그냥 리니어 솔버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과연 스테이블 하냐? 자,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FTCS에서 폰 노이만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를 했듯이 푸리어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이 푸리어 코이피션트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타임 이볼루션 하는지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계수의 절대값이 앰플리튜드가 1보다 크냐 작냐 이걸로 컨버전스를 논의를 했었죠. 1보다 크게 되면 이게 발산을 하니까 스테이블하지 않은 그런 결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데, 보면은 이 분모가 항상 커요, 분자보다. 그래서 1보다 항상 같거나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H를 아무리 크게 놔도 얘는 발산은 하진 않습니다. 물론 부정확할 수는 있지만 발산하진 않아요. 해서
이 크랭크 니콜슨 메서드는 이 heat equation에서 unconditionally stable합니다. 조건이 뭐든지 무조건 stable해요. 정확도는 다른 문제고 답은 제대로 나온다 그겁니다. 발산을 하지 않고. 자, 그걸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일 중요한 게 이 매트릭스를 코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매트릭스를 코딩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잘 살펴보면 이제 필 다이아고널이라는 거는 다이아고널에 집어넣지 않은 건데 이 LHS 이걸 다이아고널에 집어넣을 거고요. 이게 2 나누기 에타 플러스 2가 바로 이 부분이죠.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한 칸 아래 한 칸 밑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그런 트리키한 익스프레션입니다. 필 다이아고널이라는 명령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이 매트릭스를 한 칸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이아고널 파트만 이 오프 다이아고널을 다이아고널로 만들어준 다음에 매트릭스를 한 칸씩 내리면 이게 내려갈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또 한 칸 올리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하는 그런 트릭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한번 넣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트라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트라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이볼루션을 하는 거죠. 자, 타임 이볼루션을 하는 게 이 네 줄인데 위에 세 줄은 결국 이 우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변. 이 우변을 만들어 주는 게 세 줄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맨 처점하고 0하고 100에 온도를 50도, 0도로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처리해 주기 위해서 요 세 줄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스타 표현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살펴보고 한번 코딩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이제 리니어 솔버로 풀면 되죠. 우리가 리니어 솔버를 사용해서 풀 대상은 맨 끝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점을 뺀 그런 파이들이죠. 왜냐하면 파이 0하고 파이 n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0하고 n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매트릭스의 사이즈는 여기서 n-1 by n-1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일러 방법으로 타임 이볼루션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진짜 그렇게 되나 한번 해봅시다. 이게 크랭크 리콜슨 메서드를 이제 구현을 한 거고 앞부분은 우리가 FTCS에서 썼던 그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가져오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크랭크 리콜슨 메서드를 구현한 부분이죠. 매트릭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 벡터 우변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고요. 그 답을 여기다 넣고 해서 이제 교체를 하고 다시 이볼루션 시키고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훨씬 스테이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H를 0.01로 놓아봅시다. 위에서는 0.01로 놓으면 안 됐었어요. 오버플로우가 막 일어나고 그랬죠.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4승으로 놓아서 이 답을 끄집어냈는데 여기서는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해보면 금방 이런 그림이 그대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심지어 이걸 H를 0.1로 둬도 잘 돌아요. 그죠? 부정확하긴 하지만 계산은 합니다.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게 이제 스테이블하다는 거고 항상 스테이블하다는 게 이 unconditionally stable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보면서 직접 이렇게 손으로 좀 써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try diagonal matrix가 이 fill diagonal이라는 명령으로 구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우변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었는지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한번 연습을 좀 해보기 바랍니다.